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볼린저밴드 하단선에서 자 지지를 이제 이틀 정도 하고 이 거래일수로는 7거래일 만에 장중에 7%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5만 주 넘게 일단 유입이 오전장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장중 46,900원대까지 찍고 양봉 흐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분봉상으로는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어서 양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9시 33분에 46,900원대까지 찍고 지금 45,000원 윗단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7% 양봉을 만들고 있죠. 자, 프로그램 매수세는 이제 5만 주 넘게 좀 들어왔다가 살짝 조금 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차트상으로는 어제 시장이 조금 이제 2% 넘게 일단 코스피 코스닥 빠질 때 상대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지 흐름을 확인해 줬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HLB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하요일날에 42,000원, 어제 42,000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에서 숏스퀴즈 관련되는 기대감들은 지금 이제 좀준 가운데 추세적인 반등. 그러니까 2014년도, 2017년도에 좀 장기적으로 올라갔던 어떤 부분들을 이번에 상승 파동이 유사하게 간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 이제 숏스퀴즈 관련되는 흐름은 1월 달에 조금 이제 가격들이 이탈되면서 최근에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주춤하고 신규 매수도 좀 주춤하다고 했죠. 그래서 강한 라인보다는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3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진 어떤 가격 패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에 어떤 상승 추세에서 구간 구간마다 최대 이제 가격 조정은 30% 이내 정도로 끝났거든요. 이게 이제 벗어나면 상승 추세 자체가 이제 이탈돼 버리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54,400원 그 작년에 이제 상승했던 흐름의 기준으로 요 라인이 이제 한 4만 원대 부근인데 이까지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그나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4만 원대까지 가면 또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어떤 이제 그 지지선이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강한 종목에서 돌파 종목이라든지 센 종목에서 지지 라인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될수 있으면 여기에서 지지를 보면서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때 과연 양봉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 오전장에는 나름 이제 강한 양봉을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에서 이제 그래도 어제보다 지금 오전장에 많이 들어왔고요. 화요일날에 나왔던 거, 그다음 이 음봉을 만들었던 월요일날 이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12BW 관련되는 물량도 나오고 시장 전반적으로 그 마켓 리스크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 섹터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가격 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얼마만큼 세게 좀 나와서 예, 한 4만 8천 원 부근 언저리에다가 얹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요 이제 몸통이 있는 음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몸통이 있는 음봉. 그러면 이제 여기 가격은 5만 800원이고 여기 가격은 46,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장중 분봉상으로 46,000원대에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기서 안 밀리고 46,000원 윗단에서 이제 양봉의 모습을 제대로 한이 거래가 실려 있는 양봉의 모습을 조금 유지를 해주느냐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사별 매매 동향에서 창구 분석을
좀 해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5일부터 오늘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수급상으로는 이제 공매도 창구인 신한화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순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들어오는데 떨어질 때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들도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서 이제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밑단에서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쇼커버 자체가 공매도의 수익 실현 어떤 방법이고 이게 이제 12월 달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도 빨리 이제 상한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분위기였기 때문에 올리면서 이제 쇼커버가 나왔고 이제 숏스키즈와 쇼커버의 중간 이제 경계선 라인이 이제 5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5만원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절매를 치면서 이제 상한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가격별로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국내 이제 공매도 창구 신한 한국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하고 골드만시티 여기서도 밑단에서 좀 이제 은봉에서 편하게 하는 쇼커버가 나옴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되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18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여전히 일단 양봉이 나와도 일단 쇼커버가 나오고 신한도 일단 그 부분에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외국계는 지금 잡혀 있지 않고 거래운 순간 거래량에도 이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뭐 좀 들어왔다가 뭐 빠진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에 뭐 플러스 이런 어떤 수급이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원체 이제 시장에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을 물량을 이제 빼면서 장중에 이제 현물 관련되는 프로그램 매도를 이끌어서 이제 시장을 누르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세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한 탄력의 반등을 5장까지 이제 이어가느냐가 시장 자체도 중요하고 HLB 종목은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견조했기 때문에 견조한 종목이 더 많이 세게 강하게 가야 이제 3파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양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렇게 뚫을 때 강력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 가량 세게 이전에 그 물량들이 있는 라인을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이번 이제 반등할 때도 과연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래량도 좀 작으면서 짧은 몸통으로 이제 5일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지 요 이제 뭐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뭐 기사보다는 결국 지금 이제 진영곤 회장의 미국 방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IR 이제 어제 이제 부산 지역에서 IR을 했고 그 부분도 어제 저녁에 제가 또 변경된 부분들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또 IR 있죠. 오늘 내일이 또 뭐 부산 쪽하고 또 울산 뭐 대구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서울 지역에 이제 11월 달에 IR 하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이제 신규 매수세가 12월 달에 이제 공매도 숏 커버링과 더불어서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1월 달에 8번 있는 IR을 통해서 얼마만큼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매수 입장에서 이제 신규 매수 자금들이 또 유입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급상으로 계속 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7거래일 만에 일단 7% 반등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주 그러니까 HLB도 12BW HLB 제약도 12 테라피틱스도 뭐 하여간에 이런 메자닌 자금계의 신규 매수는 그냥 꾸준히 이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나오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올라갈 때 이제 소화해 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때는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이라든지 종목이 흘러내릴 때는 이 물량으로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압도할 만한 강력한 이제 이야기들을 IR을 통해서 진양훈 회장이 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결국 이제 두세 번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핵심되는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특별한 이제 노이즈 부분에서 문제될 게 없는 어떤 분위기로 지금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1월 말 2월 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FDA의 EIR 관련되는 보고서 확인이 되면 3월 말에 있을 최종 점검 회의 리뷰에서 좋은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진양곤 회장이 말하는 이 급등의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반영할 뭐 기대 이 언급들도 IR 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제 3월 달 5월 달에 나올 건지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제 1월 하순, 예, 2월 초를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이제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반전을 모색하는 부분들의 어떤 주간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과연 되느냐가 일단 주가 측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들이죠. 결국 아스코 GI에서도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막 관련해서 이 사후 분석에서 이 RB 등급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동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 손상의 정도가 양호하든지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막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어떤 데이터 값을 보였다가 일단 결국 핵심이죠. 그래서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1파를 내고, 2파 조정 이후에 2파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온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조정이라면 한 48,000원 정도에서 마치고 3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만원대 부근까지 하고 지금 이제 3파가 나올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5장까지 유지가 되는지 계속 체크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